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역사 강사 백이성 강사가 오늘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 공연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사실 많은 관객을 모시고 제가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이 사실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역사 전문 강사 백이성 강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메라 앞에 관객 없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참 마음이 그래도 여러분들 그 랜선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이 1강을 보시게 되면 조선의 궁궐 이러고 나오잖아요. 종로구청에서 이 종로구의 문화를 살리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인사동의 문화를 모두 살리기 위하여 대대적인 문화사업을 한번 해보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라. 이렇게 해서 인사문화연구원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인사문화연구원의 박복신 이사장님 그리고 인사문화연구원의 안지현 원장님 두 분이 또 그 행사에 너무 감사하게도 어떻게 돼요? 저 백이성 강사를 이렇게 초빙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향유하기 위하여 많이 찾는 곳, 정말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루마니아 하다못해 이집트 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정말 놀라운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민국의 거의 문화행정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실 정확하게 말뜻은 그게 아니지만 핵인싸 여러분 인사이드 중에서도 최고의 인사이드 바로 인사동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것은 인사동에 더군다나 그것이 위치해 있는 종로구의 어떤 궁궐들을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궁궐. 여러분 이 궁궐 그러니까 비슷하지는 않은데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청와대가 경복궁 뒤에 있어요. 그죠? 예.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경복궁이 있다. 그리고 그 경복궁 바로 앞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광화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광화문 광장에는 매일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 상황 그리고 모든 어떤 민의의 그 어떤 현장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일 위대한 위인 두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 두 분의 동상이 있음으로써 가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그것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75년을 바탕으로 해서 가그마치 뭐야? 거의 6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의 거의 중심지, 수도로서 그 수도 중에서도 중심지, 서울 중에서도 중심지인 이 종로를 빼놓고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정부종합청사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의정부가 지금 복원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정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저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저 정부총합청사 바로 건너편에 지금 복원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 바라보면 정말 참 자랑스럽고 뭔가 야, 이 조선시대의 의정부라고 하는 게 이게 삼정승이 그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라의 정치를 하기 위하여 움직인 것이다. 정부종합청사 바로 건너편이니까 조선시대와 이 현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역사학자인 저로서도 상당히 뜻깊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선의 궁궐. 2020년 9월 25일 종로구청 인사문화연구원. 예, 그리고 백희성 역사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조선 왕조의 중심 가치는 믿을 신이다. 믿을 신. 여러분, 여기서 신라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매울 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 중에서도 뭐야? 믿을 신이다. 이게 왜 이렇는가? 이 한양도성은요, 한양도성은 지금 서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동네 중에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그리고 한강 아래는 거의 대부분 그냥 서울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이 북쪽의 인왕산을 경계로 해서 다시 뭐야, 남쪽의 남산까지가 정확하게 서울입니다. 남산 터널을 통과하면 바로 용산구죠.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인왕산부터 남산까지 연결되는 것이 서울이다. 그럼 그 서울은 예전에는 다 한양이라고 불렀는데, 한양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고종에 의해서 고종 황제로 이렇게 승격되면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면서 뭐냐면 종로 아랫동네를 중구라고 부르고 중구 윗동네를 종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종로라고 하는 그 종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 가운데 사진에 있는 보신각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원각사에 있었던 건데, 원각사요? 파고다 공원 있는 거 있죠? 그 원각사에 있었던 건데 그 원각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현판에 보신각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 신, 각 돼 있죠. 각이라는 거는 집이죠. 신은 뭘까? 우리가 그 유교를 이제 쭉 분석할 때 제1세대 유교는 뭐냐 하면 인, 의, 예, 지, 신입니다. 인의 예지 신, 이게 뭐냐, 동서, 남, 북, 중이 되겠습니다. 중이라는 말은 바로 가운데라는 뜻이죠. 동쪽, 그 뭐냐, 인의 예지로 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흥인지문, 흥인지문, 동쪽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동서, 홍지문이 되겠습니다. 서대문이죠. 그 다음이요. 숭례문이 되겠죠. 예, 예법을 숭상한다 이 말입니다. 예, 남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대문은요, 홍지문, 인의 예지가 되죠. 그리고 서울의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한가운데, 그 중심같이 바로 보신각, 보신각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유래, 뭐 다른 거는 몰라도 흥인지문, 동대문이라든지 보신각종이라든지 숭례문은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제1호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외국인들도 지금 아마 이 인사동 또 이 인사동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종로구의, 종로구청의 후원으로 벌어지는 이 강의에 대해서 아마 영상이 공개되고 하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아마 한 시간씩 이 4부작으로 연결되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시면서 아, 서울이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함께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로 한가운데 보신각이 있고요.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 조선의 태조가 세운 가장 중심되는 궁전. 그것이 바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광화문이 바로 저 경복궁의 입구입니다.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이건 무슨 궁입니까? 오른쪽. 제가 일부러 동쪽에 놔뒀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창덕궁. 그죠? 예. 그리고 왼쪽에 그 창덕궁의 왼쪽에 있는 궁전. 요게 뭘까? 바로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창경궁. 이 창덕궁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거의 임금님들께서는 이 창덕궁에만 계셨습니다. 왜? 경복궁은 불행하게도 임진왜란 때 이게 참 그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복궁이 왜 불에 탔는가? 분명히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한양도성을 피하여
평양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하고 다시 거기에서 의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한양도성을 떠난 이후에 바로 뭐냐면 경복궁이 불행하게도 불에 탑니다. 이게 왜 불에 탔는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양도성을 찾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왕을 잡으려고 보니 왕이 벌써 떠나고 없더라. 선조 임금이 떠나고 없더라.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방화,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설과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조선의 백성들과 노비들이 있었는데 그 노비들이 자신들의 왕이 먼저 떠난 것을 기회로 노비문서를 이 안에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노비문서를 다 불태우기 위해서 불을 지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노비문서가 어느 전각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불을 지르다 보니 이렇게 불에 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각자 그 역사학자들이 이 두 가지 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 설 중 어느 거를 믿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경궁 되겠습니다. 여기 예, 이 창경궁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임금님이 계시고 이런 궁전은 아닌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들이 아주 많이 벌어집니다. 이 창경궁에서요. 이 창경궁은 일제시대 때 아주 악용이 됐던 그런 그 설화도 있어서 제가 앞으로 살살 한번 설명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아랫사진, 요 가운데 아랫사진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유명한 종묘가 되겠습니다. 종묘. 좌묘 우사라고 하는 주례 고공기에 있는 저기 중국의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저 유명한 소설 중에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원한 제국이요. 그 영원한 제국이 왜 그러냐면 주나라는 중국의 주나라라는 이 한자를 쓰는 데가 있는데 이 나라는 이전에 있었던 나라는 모두 주나라를 향한 움직임이고 주나라 이후의 모든 나라는 주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는 역사 서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뭐예요?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주나라의 예를 적은 얘는 뭐 어디는 어디에 배치하고 누구는 무슨 옷을 입고 누구는 절을 할 때 두 번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세 번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적어놓은 걸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별짓기 위한 것이죠. 그 주나라의 예법에 의거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이 묘는 서쪽에 있고 뭐냐 좌묘 우사 사직단은 뭐야 오른쪽에 두어라라고 해가지고 바로 뭐냐 좌묘우사 즉 경복궁의 왼쪽에 종묘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종묘는 조선의 모든 이 왕과 왕비들 그리고 그 왕에 해당하는 공신들 유명한 신하들 이런 사람들의 신위를 다 배양하고 어진이라고 해서 그 초상화를 모두 다 쭉 이렇게 배설해 놓은 곳입니다. 설치해 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교라는 것이 조선 시대에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 종교를 숭앙하는 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신이 임금과 왕비라면 그리고 또 세자라면 어떻게 그 돌아가셔서 종교의 신이 된 사람들은 다 뭐야? 종묘에 있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으로 사직이라는 게 있죠. 사직.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사직공원 이런 것도 보이시고요. 사직단 이런 말도 보이시고. 여러분 그 사극이나 저기 역사 영화에 보시면은 잘 들으시는 말들 있죠. 전하 종묘 사직을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임금에게 간할 때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이런 말 잘하죠. 그게 뭐냐면 유교라는 거예요. 그게 조선의 기본 이념은 주자 성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념 즉 종교가 되겠죠. 비슷한 걸로 통일신라와 고려는 뭡니까? 불교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이 조선은 유교가 됩니다. 뭐 대한민국이야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국교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 앞에는 왕이 다스리던 거였으니까 국교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묘하면 사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묘가 조상신을 모시는 거라면 사직은 바로 뭐냐? 땅의 신, 토지 신, 곡식 신을 모시는 것이 사직단이 되겠습니다. 농사를 주로 지었잖아요. 농사. 농사를 주로 지어서 그 토지에서 나오는 토지 생산력의 정도를 가지고 나라가 풍년이다, 흉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태평성대다 이런 게 다 결정지어졌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기우제, 가뭄과 홍수에 왜 그렇게 민감한가요? 우리나라가 바로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주식인 쌀이 벌써 제대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슨 건물인가요? 요거는 종로구에 있는 그 궁궐 중에 가장 좀 규모도 작고 지금 현재 가장 왜곡되어 있고 일제에 의해서 가장 왜곡되어 있는 그러나 조선 후기에 중요한 궁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희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궁전이 사실은 덕수궁이 있습니다. 덕수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중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로구에서는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조선의 중심 가치는 믿을 신입니다. 정도전이라고 하는 조선의 개국 공신이 바로 태조 이성계를 옹립하면서 한양도성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버리고 한양도성으로 새로 옮기면서 유교 성리학, 불교의 고려를 버리고 유교의 주자 성리학으로서 어떻게 돼? 조선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의 예, 지, 신의 그리고 좌묘 우사의 이념에 따라서 철저하게 유교적인 계획도시로서 한양을 세우게 됩니다. 어지러야 하고 예를 지켜야 하며 의로워야 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즉 뭐야?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니뭐니 해도 뭐야? 믿을 신 사람이 또 행정체계가 그리고 또 국가가 어떻게 돼요? 서로 믿을 신,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요즘 말로 번역하자면 뭐 believe 이런 말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어로 번역하자면 외국분들은 아마 credit 이렇게 번역하면 social credit 이렇게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부정부패가 심각했고요. 토지 하나당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병합하려 하고 세금을 뽑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민심을 잃어서 결국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가장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세워야 할 가치는 뭐야? 믿을 신, 바로 사회적 반부정부패, 안티커럽션이라고 하는 거. 이 뇌물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소셜 크레딧, 믿을 신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따라서 보신각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이 믿을 신자를 딱 세워버림으로써 중심 가치를 세운 거죠. 경복궁과 광화문을 가보시겠습니다. 종로구 세종로 그리고 사직로의 161번지입니다. 이게 도로명 주소입니다. 조선의 법궁입니다. 이 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거냐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뭐냐 이 법은요 하나의 스탠다드입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본따 가지고 다른 것도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되고 가장 기준되는 건축 기준들이 여기에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왕과 왕비가 거주한 기간을 조선왕조 500년 중에 쭉 합친다면, 즉 1392년부터 1910년까지를 합친다면 횟수로만 따지면 창덕궁이 더 앞서지 않는가. 그리고 1997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그 설정된 것도 경복궁이나 경희궁이나 창경궁이 아니라 창덕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법궁은 창덕궁이 아닌가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저한테는 그런 것은 좀 주장이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궁을 세운 것은 분명히 제일 먼저 세운 것은, 조선의 위엄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바로 경복궁입니다. 왕실의 위엄을 세우고 세도 가문의 세도를 맡고 전국에 바로하는 상인 집단들의 모든 자본을 하나로 끌어모으기 위하여 계획했던 1865년도에 흥선대원군의 최대 국가 프로젝트 역시 경복궁의 중건 프로젝트였습니다. 창덕궁을 확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경복궁을 중건하는 프로젝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복궁의 야경이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여기 야경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야경처럼 보이게. 이 경복궁이 말이죠. 밤에 불을 밝힌 이것이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원래 횃불을 밝혔겠지요. 예, 횃불을 밝혔는데 이게 아마 저기 임오군란 직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복궁 안에 첫 번째 막 그 불이 들어왔대요. 밤에 전기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JP 모건이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을 해서 그 JP 모건의 돈으로 미국의 에디슨사의 그 이러면 이 기술자가 와가지고 이 기술자가 바로 경회루의 발전기를 설치해가지고 여기 경복궁에 불을 밝힙니다. 그것이 아마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첫 번째 전기불이 들어온, 바로 이 전등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1883년도에 그 민영익을 비롯한 보빙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체스터 아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온 미국의 지원입니다. 이 경복궁의 야경을 보시겠습니다. 이 지금 중건된 모습들은 전부 다 흥선대원군 때 중건이 됐습니다. 이 경복궁은 그런데 경복궁의 입구가 광화문이다. 그래 다 좋아요. 지금 여기에 모든 광경이 여러분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광화문의 경복궁 수비대의 그 교대식 방식입니다. 이거는 영국의 윈저궁 그리고 버킹엄 궁전에 있는 그 수비병들의 이런 그 교대식 있잖아요. 이런 거. 예, 그거에 아마 맞췄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원래 그리고 우리 왕궁에도 궁궐 수비대의 교대식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하고 광화문만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픈 줄 아십니까? 이것이 일본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군에 의해 가지고 1592년도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완전히 불타고 아주 못쓰게 돼가지고, 적어도 이것이 1865년도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공사를 하기 전까지 완전히 폐허로 남아있었어요. 완전히 폐허로. 완전히 폐허로 남아있었어요. 약 27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건을 해놓았더니 다시 뭐야 1910년에 정말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는 이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을 당하면서 정말로 경복궁에 그렇게 엄청나게 중건해놓았던 각종 전각들, 광화문의 위치, 대문들, 경복궁 안에 있는 각종 건물들, 유명한 조각품들,
장식들 해갖고 전부 다 뭐냐면 그 조선 총독부가 경매로 팔기 시작합니다. 이걸 경매로 막 팔아요. 정말 식민지의 그 나라가 이 망하게 되면은 어떤 슬픈 일을 겪는가. 그리고 이 광화문도 원래는 어떻게 돼?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지고요. 통째로 들어서 뒤로 옮기게 됩니다. 뒤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광화문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1915년에 뭐 조선 뭐 뭐래더라 뭐 망국 박람회 그 다음에 조선 물산 공진회 뭐 1915년 1918년 1921년 1924년 끊임없이 이 경복궁에서 어떻게 되냐면 뭐 왕실 박람회 무슨 철도 박람회 무슨 박람회 그래갖고 사람들이 돈만 내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들어와서 박람회 하는 곳, 박물관 있는 곳, 미술관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뭐 전시회 하는 곳.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조선의 창경궁은 어때? 동물원, 식물원으로 전락하게 되죠. 예. 이런 거를 여러분 겪게 되니까 또 6.25 때 말이죠. 예, 우리 서울을 점령했던 북한의 김일성 군대가 바로 광화문을 박살냅니다. 제일 먼저. 마치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이 그 아주 폭압적인 독재 정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 정권이 그 불교의 그 무슨 바미안 대불인가 엄청 큰 불교 입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로켓포를 쏴가지고 박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김일성이 여기 와서 광화문이라고 하는 저 위에 기와집 누각 있죠. 누각 저거를 박격포를 쏴가지고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그런 아주 큰 이 변동, 민족의 서름, 전쟁의 서름, 식민지의 서름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경복궁과 광화문입니다. 한양으로 천도할 때는 너무나 좋았었는데 저 경복궁이 세워진 지 정확하게 200년 만에 저런 운명을 맞이할 줄이야. 1392년에 이제 건축되기 시작해가지고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어디 완공을 8년간에 걸쳐서 완공을 보았더니 1592년 그냥 4일 만에 불타버리고 말았다. 임진왜란이 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이거를 마구마구 경매를 넘기고 그리고 이 통째로 들어가지고 뒤로 옮기고 좋은 건축물이 있으면 저거 일본으로 막 배로 싣고 가가지고 자기 일본의 무슨 대문으로 쓰고 아주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일성이 또 와가지고 이거를 누각을 박격포를 쏴가지고 부셔버리질 않나. 참 이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복궁과 광화문입니다. 오늘 문화재를 아마 보시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하나의 고증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종묘입니다. 경복궁 다음에는 종묘를 보셔야겠죠. 여러분 이 궁궐이라고 하시는 궁궐이라는 말은 궁이라는 말은 임금이 지금 현재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궐이라는 말은요. 나라는 망하지 않았으나 임금이 잠깐 밖에 출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있으나 없으나 임금이 계시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 뭐가 없어졌을 때는 뭐라 그래요? 뭐 국회의원이 있다가 국회의원직을 사직했어. 대통령이 있다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서 그럼 뭐라 그래? 우리가 궐위라고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 종로구 훈정동의 종로 157번지라고 합니다. 종로 말 그대로 종이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종로 4가, 종로 5가, 종로 6가까지 있습니다. 예, 종로 6가까지요. 지금은 저기 수원 광교로 이사 갔는데 이전 했는데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종로 5가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종묘 대제를 재현한다. 여러분
법궁은 경복궁이지요. 말 그대로 신전입니다. 그 신전이 살아있는 임금, 그 임금 다음 세대의 임금, 임금의 부인이자 임금의 뭐야, 그 다음 세대 임금의 사실상의 어머니, 뭐 낳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뭐냐, 중전이 모든 왕세자, 왕세자의 어머니는 후궁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야, 모든 그 왕세자의 사실상 법적인 어머니는 누구야? 중전마마예요. 왕의 왕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왕하고 왕비하고 세자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경복궁이고, 정확히 법칙대로 말하자면, 혹은 창덕궁이고, 그런데 어떻게 돼? 돌아가신 왕들과 왕비, 그리고 돌아가신 충신들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종묘가 되겠습니다. 종묘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종묘는 정전이 있고요. 그 다음이 영령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국 영령들에게 이런 말 하죠. 예, 이 바로 영령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세요. 정전은 뭘까요? 정식 임금님들, 그리고 왕비마마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왕과 왕비에게 죽어서도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로 그 왕과 왕비에게 특별히 기념되는 충신들을 한 세네 명씩 이렇게 배향, 즉 왕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왕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그 왕 뒤에 왕의 등에 이 신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죽어서도 충성하라는 거죠. 왕이 돌아가셨을 때 왕 뒤에 돌아가신 위패를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거는요, 조선 왕조 500년의 영광일 뿐 아니라 그 가문의 정말 영광입니다, 그건. 다시 없는 영광인 거죠. 우리 선조 할아버지가 뭐, 그 우리 조상 할아버지 중에 한 명이 무슨 임금의 종묘에 배향되어 있다.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 정말 최고, 완전 요즘 말로 하면 뭐야, 대박인 거죠, 그거는 정말로.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종묘 대제를 지냅니다. 항상 종묘에 갑니다. 임금이 국사를 논하느라 지칠 때, 임금이 매우 고민이 될 때, 꼭 제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항상 종묘에 가서 거닐면서 조상님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명한 신하들 그 신위를 붙들고 지금 나의 치세에 이러한 경이 필요하다. 빨리 내가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게끔 경이 나에게 힘을 주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정조 임금이 1782년인가 종묘에 가서, 예, 여러분, 인조 임금의 신위 뒤에 있는 오리 이원익이라고 하는 배향 공신의 신위를 붙들고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요. 그래, 엉엉 운단 말이죠. 왜 우느냐. 이원익과 같은 인조 시대의 오리 이원익과 같은 이러한 청백리한 공신이 지금 나의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거늘 어찌하여 하늘은 나에게 이러한 공신을 내려주지 않는 것인가 라고 펑펑 웁니다. 임금의 눈물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일화들을 봤을 때 정말 종묘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뭐야, 저기 뭐야, 임금의 어떤 개인적인 고뇌, 어떤 그 나라를 어떤 저 뭐야, 이 위하는 지혜, 이런 것들을 다 구하는 하나의 장소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종묘에 포토제닉이 나옵니다. 이쪽 왼쪽이 아마 영령전일 거예요. 이 영령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임금을 좀 짧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소위 단종 임금이라든가 경종 임금이라든가 혹은 살아생전에는 임금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돌아가신 후에 추존되신 분들, 영조의 두 아들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아들 뭐야, 진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뭐야, 사도세자. 그 유명한 장조라고 하는 이 임금들, 이런 임금들이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거기에 어떻게 해당 왕비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왕과 왕비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꼭 그 시대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배향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종묘 사직 그리고 경복궁 이 세 개를 알아야만 정확한 조선 시대의 초기 모습들을 알 수 있고 이 세 개를 알아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실 수 있고 또 이 세 개를 알아야 정확하게 종로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앞에다 배치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창덕궁, 세 번째 창덕궁입니다. 종로구 와룡동 율곡로의 99번지가 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그 와룡동 그러니까 용이 이렇게 누워있다는 거잖아. 용이. 그죠? 예. 와자라는 것은 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처가 이렇게 누워서요. 83세에 저 인도의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팔 한쪽 팔을 괴고 이러고 누워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걸 뭐라 그래? 열반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 와불상이 아주 동남아시아나 인도에 가면 많아요, 여러분들. 많아요. 엄청난 와불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태국 방콕에서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와트 브라케온가요? 거기에 가면은 와트 마하타세도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뭐냐? 와룡동이잖아. 벌써 뭐예요? 그 왕권을 상징하는 룡이잖아. 그죠? 그 용이기 때문에 불교, 고려의 불교를 누르고 억불하고 숭유를 하는 조선에서는 용이 누워있는 거예요, 동네가. 즉, 뭐야, 그거를 밟고 뭐예요? 임금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 와룡동이라는 뜻이. 그리고, 네, 율곡로니까 이건 이제 대한민국 때 지어진 거겠죠. 율곡 2위를 해서 율곡로. 여러분들, 율곡로.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중구의 길 이름들이 다 어떻습니까? 충무공 이순신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을지문덕 장군을 그리는 을지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 일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일제 식민지 때 거기 많이 살았기 때문에 도시 그 길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야? 퇴계로. 그 율곡로만 있으면 또 뭐라 할 거 아니야. 퇴계 후손들이. 그러니까 퇴계로. 그 다음에 강남에다 새로 길을 만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도산대로.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광명에 있는 큰 길이 이름이 뭐죠? 오리로.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위인들의 이름을 본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영등포의 윤중로도 바꿔야 되는데요. 윤중로라는 게 그게 벚꽃 한 가운데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 지은 이름인데 아마 비슷한 얘기가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창덕궁의 조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조정. 조정이 바로 창덕궁에 있는 거라고. 조정. 창덕궁 조정.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경복궁도 조정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창덕궁의 이 조정은 계단을 이렇게 왕이 하나하나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이병헌 씨가 저기 앉아가지고 정사를 돌보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밑에서 이렇게 전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또 하나, 이것은 조정이고, 즉 정전이고요. 편전이 있어요. 편전.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임금이 방에 앉아 있는 거 있죠. 그래갖고 양쪽에 신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야? 창덕궁의 편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조선시대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뭘까요? 조선 후기 때 뭐가 많아요? 잘 보세요. 광해군 사건. 그 다음에 임목 대비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폐모 살제 사건인가 뭐 있죠. 개축 옥사.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사도세자의 그 비극. 그죠? 예. 뒤주에 갇힌 이야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조 이산이 뭐, 영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현빈 나오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도. 전부 뭐예요, 여러분? 창덕궁에서 뭐가 다 벌어지거든. 예속 논쟁 이런 것도 다 그렇고.
창덕궁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뭐 이야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 뭐야, 창덕궁의 조정과 창덕궁의 편전에서 거의 대부분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유는 요것도 있는데 요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건축가들과 미술하는 화가분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바로 Secret Garden of the 조선 킹덤. 그죠? 조선 다이너스티. 뭐야? 창덕궁의 후원입니다. Secret Garden이라는 영어 이름답게 뭐야? 비원이라고 합니다. 숨길 비. 그죠? 왕이 숨겨놓은 곳. 그런데 이거는 조선 후기의 왕들이 아니라 뭐야? 태종부터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종부터. 창덕궁이 태종부터 짓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경복궁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소위 창덕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이궁입니다, 이궁. 이게 일궁이고 이게 이궁이란 말이야. 그럼 이궁은 왜 필요해요? 왕이 조금 집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니까라고도 살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보험용이죠. 왜냐하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리면 어떡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런 전기불도 화재가 많이 나지만 다 촛불들이잖아요, 이게. 촛불들이고 횃불들이고 뭐 이렇게 그 화로에다가 불 피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기만 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뭐냐 다 목조 건물이어서 전부 다 뭐야 다 화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먹는 해태상이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화재 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보험용으로 지어진 거야, 창덕궁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 이 창덕궁에 비원이 있다. 여러분 이 창덕궁 비원에 주함루라고 하는 저 위에 그 누각에서는 임금들이 글을 쓰며 많이 놀았고 앞에 있는 부용정이라는 정자에서는 아름다운 연못 위에 떠 있는 정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활도 연습하고 그랬다. 이 연못에 조그만한 어떤 돌무더기로 해서 소나무를 심어놓은 섬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섬이 있습니다. 정조대왕께서 바로 뭐예요? 그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 술을 먹이고 시를 짓게 하는데 그 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 가운데 있는 섬으로 유배를 잠깐 보냈다고 합니다. 정조대왕께서. 예, 한 3시간 정도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아주 온 사람들이 웃고 박수치면서 유배형을 즐겼다고 합니다. 신하들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의 야경입니다. 너무나 많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이 창경궁. 창경궁, 종로구, 또 와룡동 나왔다. 예, 와룡동. 임금님이 계시는 동네다 이거예요. 임금님이 계시는 동네다. 와룡동이 똑같은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창덕궁이고 여기가 창경궁이에요. 맞붙어 있어요. 맞붙어 있어.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현왕후하고 저기 뭐야 장희빈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 인현왕후하고 장희빈하고 잠깐 떨어뜨려 놨어요. 숙종이. 장희빈을 창경궁에다가 옮겨가게 했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궁궐 자체가. 그러니까 창경궁의 또 야경.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그죠? 창경궁 야경.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불을 켜놨습니다. 창경궁의 문정전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창경궁의 통명전에서 있었던 이야기, 창경궁에 있는 전각들 중에 여기 있는 게 문정전이고 요 왼쪽에 있는 게 휘령전이라고 합니다. 문정전과 휘령전 사이에서 1762년 윤 5월 13일 양력으로 치자면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이라고 똑같죠. 7월 4일 오후 3시부터 윤 5월 13일부터 벌어졌으니까 윤 5월 21일 저녁 6시까지 했던 8일간에 조선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백과사전에 아마 창경궁 휘령전이라고 돼 있을 텐데 정확하게 역사학자들한테 얘기해 보시면
창경궁의 문정전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영조가 자기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죽고 없었으니까 두 번째 낳은 아들 사도세자, 즉 장헌세자를, 원래 그때 이름은 장헌세자였고요. 죽고 난 다음에 선조가 그린 것이 슬플사 생각할 도라고 하는 그 사도세자가 되겠습니다. 그 장헌세자가 바로 뒤주에 갇혀서 죽은 사건이 바로 창경궁에서 벌어지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지요. 영조 때, 영조는 정말 그 자기 아버지는 숙종입니다만은 자기 엄마는 조선시대 500년 그 왕조를 통틀어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천한 신분의 여성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요. 바로 무수리 최씨. 궁궐에서 물 깃는 일이나 하던 무수리 최씨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 영조가 자기 52년 그 통치의 그 올해도 살았죠. 예. 올해도 살았어요. 그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사태, 가장 잘못한 사태, 바로 탕평책을 앞세운 것 같으나 사실은 탕평이 아니었죠. 노론 벌렬만을, 벌렬이라는 말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이 자기 가문들을 위해서만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집안을 벌렬이라고 합니다. 그 벌렬을 어떻게 키우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고 그 사도세자가 이거를 타파하기 위하여 소론 세력과 손을 잡았다가 바로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원래 경종 다음이 영조잖아요. 경종이 원래 머물렀던 창경궁에 창경궁에 지금은 없는 저승전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본 놈들이 없앴어요. 그래서 저승전이라고 하는 그 곳에 자기가 미신이라든지 무슨 저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숨겨놓고 아버지를 그 뭐야 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저런 어떤 당파를 벗어나서 내가 이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그러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창경궁 휘령전과 숙명전 사이, 정확하게 말하면 숙명전 앞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장희빈의 아들이 저승전, 경종 임금이 저승전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장희빈도 이 중전 자리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현왕후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바로 창경궁으로 옮겨가서 취선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돼요. 취선당도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조선 총독부 때에. 그랬는데 그때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죄명을 쓰고 바로 여기 통명전, 지금도 있습니다. 통명전. 이 통명전 앞에서 바로 숙종 임금에 의해서 사사되게 됩니다. 사약을 먹었는지 자살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현왕후의 죽음 뒤에, 이 비참한 죽음 뒤에 이어져온 숙종의 어떤 그 장희빈에 대한 그 이 뭐 왕비로 이렇게 복권시켜 주지 않고 계속해서 취선당에 어떤 머무르게 하고 그거를 다시금 죽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창경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정한 스토리, 이 문정전도 그렇고 통명전도 그렇고 모두 정말 슬픈 새드 스토리의 스토리텔링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을 내십시오.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이번 시간 끝납니다. 예, 왜 이렇게 사악하게 웃느냐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제 원래 웃음소리가 이래요. 그래서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자, 지금 여러분 이름도 보십시오. 경희고등학교도 있고 경희대학교도 있죠. 그죠? 바로 다 여기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종로구 사직동 세문안로 45. 세문안로 45. 경희궁은 요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요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정 건설업체가 지은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희궁보다는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희궁의 아침을 다 생각합니다. 경희궁 그러면 경희대학교보다도 아마 그걸 먼저 생각할 거예요. 어우 그 좋다던데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경희궁의 아침이 바로 위에 올라 보면 경희궁이 다 보여요 거기서 예, 그래 이제 경희궁 앞에다 지었거든. 그래서 이 경희궁은요 요 여기 앞에 여기 큰 건물 보이시죠? 이거 하나만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저기인가 보지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경희궁 숭정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스토리텔링이 있더라. 아까 여러분 창경궁 있죠? 그건 내가 미처가 차마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뭐냐? 이야,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조선 총독부가 그 창경궁 안에다가 여러분 동물원하고 식물원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원에다가는 뭘 냈느냐 하면은 새를 키웠습니다. 새를.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창경궁에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들어가잖아. 창경원이다 이러면서 다 들어가죠. 여러분들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걸요. 창경원에 동물원이 있다는 거.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아세요. 수학여행 다 서울로 오셨어요 그때. 그 창경원이 꼭 필수 코스였어요. 그럼 뭐냐? 조선의 궁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계시던 궁궐인데 뭐냐면 전부 그냥 새똥 냄새, 동물 똥 냄새 막 그게요. 막 이렇게 번졌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이사 갑니다. 과천으로. 그래서 이사 갔어야죠. 벌써. 그게 저 뭐야? 저 1980년대에 여러분들 저도 그거를 80년대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소년 잡지 보면서 아 창경궁 과천으로 이사 갔다 이런 거를 제가 알 수 있게 됐었습니다. 경희궁 숭정전에서는 무슨 스토리텔링이 됐나? 원래 여기는 누구의 집이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조선의 그 광해군 다음 임금이 인조입니다. 인조. 인조가 광해군에서 인조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그죠? 예,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인조 반정을 일으키기 전에 인조 자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원군입니다. 원래 이름이 정원군 자기 아버지 그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 뭐 정원 대원군 해야 되는데 정원군이 인조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추존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 원종이라고 했습니다. 정원군은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아주 좀 행실이 그 전형적인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VIP 뭐 2세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원종 임금이 원래 살던 집이 여기 있었어요. 바로 사직동 세문안로의 45번지라는 거야. 지금 근대적인 주소로 하자면 여기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살았는데 광해군이 그 1614년의 얘기를 듣기를 임진왜란 끝나지도 얼마 안 했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도느냐 하면 요 사직동 세문안로 45번지에 왕기가 서려 있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으로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원군을 여기서 쫓아내요. 그리고 그 왕기를 누르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궁궐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1617년부터 1619년까지 여기 경희궁이라고 하는 궁전을 지어줍니다. 원래 그래서 뭐야? 경덕궁입니다. 이게 경덕궁인데 경희궁으로 바꿨습니다. 뭐냐?
원종의 그 무슨 한자하고 똑같다 그래요. 예. 그죠? 예. 뭐 그래서 한자하고 똑같다 그래서 덕자를 빼고 희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숭정전에서 어떻게 저게 뭐야? 인조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합니다. 저게 아버지 집이잖아요. 원래 자기 집이죠. 그죠? 여기 그 원종의 아들, 즉 뭐야 정원군의 아들 능양군이지 않습니까? 인조라는 임금이요. 그래서 인조 반정 1623년 예, 인조 반정 음력 3월달이 되겠습니다. 그 인조 반정의 숭정전 스토리 텔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를 그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신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의 예지라고 하는 동서남북의 사대문이 있는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여기 어떻게 가운데 신이 딱 찍힘으로써 중심 가치는 믿을 신 왼쪽에 경복궁 바로 법궁 그 다음에 조선의 이궁 창덕궁 그리고 어떻게 창덕궁의 그 바로 옆에 창경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창덕궁에는 비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궁궐 그 궁궐의 시크릿 가든 바로 비밀의 화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창덕궁은 어떻게 돼? 그 비원 뒤에가 원래 여러분 알지만 저 이방자 여사도 그렇고요 덕혜옹주도 그렇고요 고종과 그 이 조선 황실의 마지막 그 후손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살다가 돌아가셨기도 했고 창덕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가장 덜 훼손돼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유일하게 저 창덕궁이 선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 종묘 예. 살아있는 신은 궁궐에 살지만 돌아가신 유교의 신은 바로 종묘에 산다라고 하는 거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거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또 창경궁 사도세자와 장희빈이 돌아가신 슬픈 브랜드 스토리텔링 바로 뭐야? 창경궁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경희궁 바로 광해군의 슬픔이 어려 있고 지금 가장 많은 훼손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경희대학교와 경희고등학교 혹은 경희궁의 아침이라고 하는 무슨 오피스텔로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는 종로구의 이 소중한 문화유산 문화유적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특히 창경궁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가지고 동물원과 식물원으로까지 쓰여서 궁궐의 존엄을 완전히 훼손했고 여기 경복궁은 수많은 전각들이 임진왜란 때도 불탔지만 다시 중건을 했더니 다시 또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수많은 전각들이 경매되어 나가는 슬픔을 겪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종로구청의 후원으로 인사문화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이 주관하는 이 강의 제1강 조선의 궁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상 백이성 역사 강사였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전 세계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